진정한 사나이가 되기 위해 스스로 해병대를 선택한 이들입니다. 약하고 여린 모습, 그리고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채 알지 못하는 평범한 20대지만 이 선택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다. 누구나 해병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해병대를 선택한 것이다. 그 어떤 부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정신력과 혹독한 훈련의 부대 해병대. 이들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야만 한다. 수많은 전장에서 신화를 만든 부대 해병대. 그 속에서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해병대 신병 제899기. 이들의 피나는 훈련과 함께 해병 만들기가 시작됐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사회의 흔적들을 모두 벗어버린 훈병들. 군복과 팔각무가 아직 어색한 이들 앞에는 오직 강도 높은 훈련만이 기다리고 있다. 입소식을 시작으로 이들의 일주일은 계속되는 훈련과 함께 화살처럼 지나갔고, 자신들이 채 느끼지 못한 사이 교관의 명령과 거듭되는 훈련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그래가지고 해병대 생겨난 바로 그래! 해병대의 특유의 강함과 도전정신을 배우는 곳 해병훈련단. 이곳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제899기 신병. 해병아, 나약한 자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강한 자만이 해병이 될 수 있다.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신병들. 지금부터 이들의 그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해본다. 해병대에는 다른 부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훈련 과정이 있다. 훈련단에 입소한 신병들은 교육 2주차가 돼서야 비로소 그 특별함을 경험하게 된다. 앞에 먼저 상륙장갑차 탑승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당 대대를 방문해 주신 899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약 10분간에 걸쳐서 ABT 탑승 시범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LVT, 일명 상륙장갑차 특수훈련. 난생 처음 보는 장비들 앞에서 신병들은 주눅부터 들기 시작하는데, 전시 상륙작전이 주임무인 해병대는 육군이나 해군과 달리 바다를 출발점으로 해서 새로운 영토를 탈환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해병대 훈련은 이렇게 바닷가 모래밭에서 실시될 때가 많다. 박재화를 포함한 제899기 신병장. 드디어 해병이 아니면 타볼 수 없는 상륙장갑차에 몸을 실었다. 비로소 자신이 해병대 훈련을 받고 있음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상륙작전이라는 특수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부대인 만큼 해병대에 있어서 상륙작전이 가지는 비중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바다를 출발해서 새로운 영토를 탈취하는 이 작전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병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해병대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훈련으로 신병들은 다시금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된다. 이날 신병들의 훈련을 알기나 한 듯 파도는 아주 잔잔했다.
신병들을 태우고 바다로 나갔던 엘베이트는 상륙 명령이 떨어지면 육지로 다시 돌아온다. 전신은 아니지만 긴장감과 철저한 진행은 실제 전투를 방불케 하는데 이 훈련으로 신병들은 상륙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바다로 나갔던 엘비트는 연막탄과 함께 다시 해안으로 들어왔다. 상륙하자마자 신병들은 마치 해병이 다 된 것처럼 힘차게 뛰어놓았다. 어설프기만 한 전진, 돌격. 하지만 이들 자신은 벌써 해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입소 2주째. 899기 그들에게 또 어떤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훈련은 이제 막 군복을 갈아입은 훈련병들이 군대라는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훈련병들에게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하는 본격적인 훈련이 기다리고 있고 훈련병들은 해병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선 후 해병을 만들기 위한 특별 훈련은 상륙 훈련뿐만이 아니다. 또 한 가지 바로 공수 기초 훈련이 있다.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침투하게 되는 해병 대원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훈련.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다른 훈련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고 한 치의 실수도 느슨한 정신 상태도 이 훈련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공수 훈련 전 교관들의 기압과 군기는 더욱 강하고 날카롭다. 한바탕 호된 기압을 받고 나서야 신병들은 다시금 새롭게 정신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모아! 자해 준비! 자해 준비! 전면 45도 방향이다! 앞꿈치! 앞꿈치! 낙하산을 타고 지상에 내릴 때 몸을 다치지 않기 위한 안전한 착지법. 이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 신병들은 2시간 동안 바닥에 움츠리고 넘어진다. 반복에 반복, 그러나 잠시 잠깐의 여유도 주지 않는 교관의 명령. 구르고 또 구르고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지루하고도 고된 훈련이지만 신병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하기만 하다. 점점 해병대의 훈련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이다. 2차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냥 여기 현 생활에 적응돼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단체로 좀 떠들어서 군기 단체 기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참 기합을 받다가 집 생각이 엄청 나는데 소대장님께서 어머니 은혜를 딱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때 눈물이 쭉 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리고 제가 하루하루 군인이 되면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소대장님들과 대대장님들의 가르침에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밖에서 맨날 제 마음대로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착하게 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속 썩힌 일 많이 많았는데 군대 와서 새롭게 느끼는 것도 많고 어머니 생각이 아주 납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고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회 나가서는 꼭 어머니한테 효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저의 모습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6주 훈련을 마치고 나면 해병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고 또다시 26개월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신병들. 그러나 그 힘든 과정과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후회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훈련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하세겠습니다. 차게 과감하게 뛰어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야! 뛰어! 어머님 사랑합니다. 예,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은비야 사랑합니다. 훈련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가슴 속에는 해병 정신과 함께 사랑도 헌신도 같이 싹트게 된다.
강해지고 싶어 두려움 없는 선택을 한 신병들. 이들은 점점 해병이 되어가고 더불어 진짜 사나이가 되어가는 것이다. 해가 저물고 숨가쁜 하루 훈련이 끝이 났다. 목소리 봐라. 다 손질해. 제 손질해. 책중대 다 의들어. 제 손질해. 899기 책중대. 순간 5분 전 순간 5분 전. 하지만 매일 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훈련보다 더 무서운 해병대 순간. 현재 인원 63명. 해병대에서의 순감은 단순한 인원 점검이 아니라 바로 훈련의 연속인 것이다. 부자 1명은 세탁 장하고 현재는 61명 순간 준비 끝! 너희들의 이러한 정신력을 보겠다! 교관의 명령과 지시는 그림자처럼 신병들을 따라다니고 한순간도 이들을 풀어주지 않는다. 순감을! 해병대 순감을 돌고 있는데! 순감 시간에 웃음을 보여? 웃었나 훈병이로서? 명인광석! 너 왜 웃었어? 해병대 순감 시간에 웃음을 보인단 말이야! 너희들 정신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알았어! 눈도 깜짝해서는 안 되는 순감 시간. 긴장은 극도에 다다른다. 정신 상태! 둘! 불려! 하나! 정신 상태! 둘! 불려! 교관의 날카롭고도 엄한 목소리, 기합, 정신무장, 긴장감. 이런 과정이 매일 밤 반복된다. 이런 맹인한 전통에 먹칠하는 그런 행위는 엄하게 다스리겠다. 움직인 운병 자동적으로 엎드려 보자. 순검 대형으로 집합한 그 순간 교관은 단 한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최종 마무리서 지친 상태 청결 정돈 및 명인의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있다. 그러므로 가장 신성한 것이고 해병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랑인 것이야. 친구리부터 해가지고 너희들이 잘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또한 확인하는데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정신 상태 분량으로 판단하고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해병대 전통에 먹지라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알겠어? 네! 해병대에서 순검만 없다면 아마도 훈련 생활은 그나마 편하지 않을까. 정성으로! 뛰고 달리던 숨가쁜 하루가 지나갔다. 해병이 되는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온 것이다. 고된 훈련으로 녹초가 된 훈병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과 해병에 대응한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할 것이다. 단 한 가지 해병이 되기 위한 꿈 하나로 이곳을 찾은 신병들에게 훈련은 힘들고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가장 값진 노력이다. 한순간 한순간 이들의 가슴과 뇌리에 각인될 해병대 훈련은 잠을 자는 순간도 끊이지 않고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연병장 한 편이 훈병들의 열기와 박수 소리로 떠들썩하다. 무슨 일일까? 해병대서의 특별한 훈련 또 한 가지, 바로 격투봉 훈련. 그것이 시작된 것이다. 봉을 들고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이 훈련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장외로 밀면 이기게 된다. 야, 야, 폭 소리 안 들려? 폭 소리 안 들려? 어? 엎드려.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어, 뒤에. 경기에 열중하다 교관의 신호를 듣지 못한 신병들. 아니나 다를까 금세 기합에 들어가고. 훈련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친선 경기처럼 격투봉 훈련은 응원 소리와 함성을 동반했다. 5km 빠졌습니다. 5km 빠진 것 같아? 예. 몇 킬로야? 100km입니다. 예? 100km입니다. 100km? 예. 몇 킬로 뺀다 그랬어? 15km, 다 20km 뺀다 했습니다. 20km, 80km 뺀 거 알았어? 예. 맞아! 넘어지면 일어서고, 일어나면 싸우는,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무작위병. 훈련 또 훈련. 명령과 군기 속에서 점점 해병이 되어가는 제899기 신병들. 이들의 2주차 훈련은 이렇게 지나간다. 아직 무늬만 해병인 열혈 남아들의 살아있는 신화 해병 만들기. 다음 주에도 이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